저녁에 밥 먹으러 가 같이 먹자 너와 나 음악 틀고 맛을 봐 행복한 시간 지나가 누구 시간 달콤하고 소리 들려 연필이라고 알고 있는 건 뭐 연필지요? 그냥 그냥 연필지 아니에요. 우리도 연필이라고 알고 있어요. 나는 좀 일찍 왔지. 이거 못 가봤어. 저도 일찍 가. 밥은 따로 안 시키고 볶음밥으로 시켰어요. 여기가 트러플 볶음밥이에요. 이거는 뭔데? 지금 뭔가? 이거는 트러플 볶음밥이라고. 어? 트러플 볶음밥. 아, 트러플. 그리고 이거는 청동버섯 볶음밥. 이거는 이제 크림치즈 볶음밥. 그만 먹어도 돼. 예뻐졌다, 혜리야. 안녕하세요. 나이가 크다. 이제 나이도 제일 됐잖아. 한 서른 가까이 됐는데. 네, 저 나이가 많죠, 이제. 뭐 유튜브 영상 편집하세요? 네, 딸들을 왜 이래 잘 예쁘게 잘 키웠어요? 안 먹어도 행복하겠어요? 맛있지? 네. 진짜 맛있지? 응. 내가 이거 한 번 시키라. 엄마 이거. 여기는 식당 어떻게 알고? 이거 혜윤이가 소개했지. 아, 혜윤이가? 중문단에서도 먹을 때가 없어. 혜리도 뭐 맛있는 데 알아? 맛집 아나? 혜윤이가 더 잘할 것 같아. 혜리 별로 안 가렸던 것 같아, 음식, 그치? 옛날에도. 혜윤이 살 많이 빠졌어. 다 나온다. 지금 잘 나와요. 이것들이 선비 쌓았다며. 그래가지고. 혜리야, 고기 먹으러 안 나와. 이거, 저기 뭐야, 고기. 이거 하면 더 먹어보면 더 시키게. 고기 좀 더 시키지. 네, 많이 안 먹어. 와사비. 와사비. 자리 잡은 숨겨진 겉고비 506 혜윤이가 소개해준 맛집 특별한 곳 향긋한 향긋한 연기 피어오르고 푸짐한 밥상 테이블 위에 혜린의 가족과
깨앉아 즐거운 시간 나누었던 그날 따뜻한 분위기 웃음꽃 피어나 우리의 만남은 소중하고 귀한 인연 마음속 깊은 곳에 영원히 간직해 두툼한 삼겹살 촉촉한 모살 간장 양념에 채워 구워내 향긋한 핏내 코끝에 치고 크림치즈 볶음 트러플 볶음밥 고소한 맛 조화롭게 어우러져 혜린의 가족과 함께 앉아 즐거운 시간 나누었던 그날 따뜻한 분위기 웃음꽃 피어나 우리의 만남은 소중하고 귀한 인연 마음속 깊은 곳에 영원히 간직해 한입 베어 물면 퍼지는 살코만 육즙 김치찌개와 함께 맛있게 먹어 함께 이야기 나누며 웃음꽃 피우고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그 순간 혜린의 가족과 함께 앉아 즐거운 시간 나누었던 그날 따뜻한 분위기 웃음꽃 피어나 우리의 만남은 소중하고 귀한 인연 마음속 깊은 곳에 영원히 간직해 퍼지는 살코만 육즙 김치찌개와 함께 맛있게 먹어 함께 이야기 나누며 웃음꽃 피우고 시간 간 줄 몰랐던 그 순간 혜린의 가족과 함께 앉아 역삼역 주변 돋구기 506 맛과 추억 아직도 생생 예쁘게 자란 혜리와 혜윤이 엄마와 함께 행복하길 바래요 우리 모두 곧 다시 만나요 역삼역 주변 돋구기 506 맛과 추억 아직도 생생 예쁘게 자란 혜리와